새해 첫 1월 2일부터 방송 왔어요. 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네이버에서 이제 그 전자제품 게스트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벌써 한 1년째 정도 됐는데 1월 2일에 삼성 갤럭시북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1월 3일에 LG 그램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달아서 이제 하게 되어버렸는데 이번에 올해는 또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번 담아보려고요. 아, 둘다 솔직한 이야기로 갤럭시북도 잘 나왔고 그램도 잘 나오게 됐는데 그램은 이제 문제가 외장 그래픽 버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프로 시리즈는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거든요. 저도 요거는 사서 이제 테스트를 조금 진행해 볼 예정이고 일단 뭐 방송을 해야 되니까 가보시죠. 그리고 제가 다이슨 요거 샀잖아요. 이제 사람들 평을 들어봐야겠어. 이거 실제로 쓰고 왔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 이거 당근 할까? 당근용. 아유, 꽤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 갑자기 다이슨 존을 차고. 어때? 어, 뭐야? 다이슨 헤드폰. 오! 어, 그거, 포켓슬. 포켓슬이요? 아니, 이거 어때, 형? 그거 뭐라 그러지? 뭐야? 윗썸님 쓰니까, 네. 윗썸님 캐릭터 때문인가? 그렇게 이상하지 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일단은 멋있어.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 오즈모 포켓3? 내가 2를 갖고 있지. 고프로 대 오즈모 포켓3. 무거워지긴 했어. 이거 웃긴 거 있어. 난 배터리 그립을 끼니까 또 그립이 더 좋아졌다고. 맞아요. 배터리 그립이 있어야 더 좋아요. 근데 이거 빼면 더 가벼워요. 아, 빠지는구나.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아, 이게 배터리 그립이 네. 그래도 잘 따라간다. 네, 이것도 되게 잘 따라가. 어? 야, 리종고! 와, 드디어. 리종고의 주인, 키큰 사람은 와. 리종고가 어울린다. 와, 와, 화면 진짜 커. 아, 이쪽이다. 왜? 내가 지금 닌텐도랑 PC를 다 사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불편한 심기가 약간 있는 거야. 어? 왜? 게임도 별로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싶다고 둘다 사야 되는 거야. 엄마는 꺼내도 못했어. 아니, 왜래 살게 많아요. 새해 다시 인사드리는 이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가격을 오늘 들었잖아요. 예, 아, 그럼요. 예, 오늘 들어서 아니 가격이 제가 사실 미리 딴 데서 샀는데 예. 잠깐만 일단 저 약간 결제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 여러분은 예. 라이브에서 이썸님의 결제 페이지를 보고 계셨어요. 정말 잘 나왔다. 좋은 네. 제품이 나왔다. 잘 네.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북투 프로가 나왔을 때는요? 그때는 유도되고 있어요. 제가 잘 생각해도 제가 없었습니다. 아! 없었다. 엄청납니다 진짜. 진짜 엄청납니다. 네. 이 경쟁사를 죽이겠다는 의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네. 좀 담겨 있는 것 같아. 야 오늘 방송 빡셌다. 어우 진짜 빡셌어. 야, 많이 팔렸어. 대박났어. 90분 방송 힘들었다. 근데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거야. 옛날에는 더 힘들었는데 네가. 발성 호흡법도 되게 좋아졌고. 아, 근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으니까. 가격 진짜 좋지. 예, 어떻게 똑같이 나오지, 북스리 프로가. 그러니까. 빨리 형 게임 켜봐. 어, 야, 이거 근데 지금 연결이. 스타워즈 제다이 너 해봤어? 아니, 안 해봤어. 겁나 재밌어. 스타워즈 좋아해? 아, 아니야. 근데 난 가서 일해야 돼. 지금 오늘 일 남았어. 너무 바쁘네. 가서 이거 편집해야 돼, 이거. 근데 그게 다 좋은데, 뭐 네. 음질이 좋아, 뭐가 좋아? 멋있잖아. 멋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네. 많이 튈 것 같기는 해. 많이 튀어요 많이. 어. 아, 근데 생각보다 음질도 나름 괜찮고요. 네. 뭐 노이즈 캔슬 잘 되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제 가격이 높을 테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잘 나왔네요. 생각보다? 네. 왠지 약간 저 방송 왔습니다 방송. 아, 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와버렸다. 오늘은 어제 갤럭시에서 오늘은 그램. 아, 오늘도 잘 해야 될 텐데. 어쩐담. 안녕하세요. 야, 딱 30분 정도. 네, 이틀 연속으로 뵙습니다. 나만 이썸님 오셨군요. 아, 나만. 야, 너 이번엔 완전 반대인데. 뭐가? 이번엔 LG인데. 청홍 싸움이었는데 이제 홍이잖아. 아니 어제 파란 거 입어갖고 오늘 내 빨간 옷이 없거든. 야, 나 AA 그 게임을 찾았어. 뭘? 아니, 옵션 타협을 조금 봐야 돼. 어, 스타워즈는 안 되고, 요건 돼. 아니, 스타워즈 해서 옵션 타협 보면 돼. 형 너무 고옵션으로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로그인 하는데 40분 걸려서 들어갔거든? 응. 거짓말하고, 응. 걸어.
건다고. 모르겠어. 내당들이 어딨어. 잠깐만요. 아니 제 아니 내가 그냥 가져가려고 그랬지 다시. 2024년 1월 이제껏 선보인 적 없었던 완전히 새로워진 라인업의 탄생. 그램프로. 저희가 핫이슈가 또 최고의 혜택가로 네. 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구입을 하는데 네. 네. 와. 진짜 오늘 너무 고생했다. 우리 또 안 힘들었어 오늘. 아니 그램을 내가 이번에 좀 쓰면서 느낀 건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램이 아 녹화 없었어? 아씨 녹화를 했네. 올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팔았죠. 예상한 것보다 많이 팔았어요. 네. 좀 걱정했거든요. 아, 왜냐면 삼성은 제품 또 북스리 때 좋았긴 한데 그 전에 마케팅 좀 많이 했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근데 그램은 그걸 별로 없어갖고 걱정했는데. 커뮤니티나 이렇게 우리 예고 페이지들 다 봤는데 결국에 그냥 아직까지는 무게 때문에. 네. 아니 그램은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그게 크죠. 무게 메리트가 엄청 크지. 그램 프로 16인치 울트라 5가 제일 좋은데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14인치랑 15인치는 출시 전부터 이제 ODM이라는 말이 많았잖아. 맞아 맞아.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좀 그 사람들이 짱그램이라고. 그래서 아까 아예 그거 걸어놨어. 고정됐고 고정공지로 네. 봤어요? 네. ODM이 아니라 JDM이라고 네. LG가 다 설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외장 그래픽을 4050 이상으로 넣어야 되는데 3050을 넣어. 저 한 잔만 주십시오, 형님. 알겠습니다. 오늘 그램 들어갑니다. 근데 2일 3일 다 성공적이었네요. 오 대박이었지. 근데 LG가 마지막에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첫 목표만큼 안 됐지만 좀 어쨌든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 똑같이 치면 작년 두 배 나왔어요. 작년 두 배. 근데 그램이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까이긴 하는데 제품은 되게 가볍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ODM 한다든지 뭐 이제 지금 시대에 3050 넣는다든지 그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이상하게 나와요. 그 ODM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까 JDM이라고 JDM. 근데 그게 제조사에서는 JDM이라고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볼 때는 그냥 ODM이에요. 소비자는 그걸로 이해해주지 않죠. 근데 가격이 저렴하면 이해해주죠. 저렴하네요. 오늘 저렴했지. 그래, 근데 최종 혜택가 106만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외산 PC 말고는 없었어. 그니까 겁나 싸지 않아? 비쌌었어. 가끔씩 나오지.